야, 앞에 나무가 기가 막히게 딱 있네요. 이럴 때는 사실 탄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사실 탄도가 괜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돼요. 네. 나무가 더 높거나 당연히 공이 좀 더 나무 진짜? 앞에 있으면은 사이로든지 낮게 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탄도가 그래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 100m 정도의 샷을 한번. 그럼 거리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한 100m 정도 돼요. 그럼 클럽은 어떤 걸로? 클럽은 A웨지예요. 52도 정도 되겠네요. 네. 네네. 내리막락이기도 해. 이렇게 뚫려 있어. 어, 나이스. 뭐 여유 있게 넘기셨네요. 와우. 나이스샷, 나이스샷. 감사합니다. 아, 깨끗하다. 부드럽다. 나이스. 오. 와, 들어갔다. 조금 컸어요. 그럴 뻔했습니다. 나이스 버디십니다. 프로님, 저 권명호 프로하고 민 프로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이런 러프의 공이 있잖아요. 이거 네, 네. 잠기는 공이 잠기는 정도랑 약간 떠 있을 때도 있지만 네. 보통 러프에서 어프로치 할 때나 샷을 할 때 이렇게 휘둘러서 채를 빼서 치는 느낌이 좋은지 좀 이렇게 컨택 위주로 박아야 되는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걸 궁금해하는 아마추어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가장 싫어하는. 네. 일단은 이렇게 공이 거의 잠겨 있는 상황에서는 채 자체가 이제 완만하게 휘둘러져서는 채가 이제 여기 뒤로부터 훑어서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스윙을 좀 가파르게 하면서 팔로우 스윙을 좀 이렇게 잡듯이 많이 공을 칩니다. 끊어준다는 얘기. 들어오는 각도가 예각으로 좀 가깝게 공을 그렇죠. 접근하기 위해서요. 뭐 예각으로 가파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백스윙도 조금 바로 드는 이미지를 많이 그렇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좀 안으로 돌지 않도록 하고 스윙도 조금 피니쉬를 좀 끊어치는 이미지로 많이 하고 네네. 뭐 공이 좀 떠 있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공이 좀 이렇게 그렇죠. 다 보이는 네. 상황에서는 굳이 이렇게 박아치지 않고 휘둘러 치는 이미지로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렇죠. 네. 풀샷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풀샷에서도 그런 걸 많이 어차피 컨택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공이 탈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프로들의 샷은 간단하다. 박혀 있을 때는 끊어치는, 가파르게 돼서 끊어치는 거고 이렇게 러프라도 좀 라이가 박혀 있지 않는 데는 그냥 보통 때 샷처럼 친다. 뭐 딱 간단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필드에서 네. 되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 반대로 갔다. 그린 스피드가 가늠이 안 됩니다. 자, 뭐 첫홀이라 퍼트 감이 없어, 거리감이 네네, 없어서 네네. 그래요. 오, 빠른데 여기가 순결이네. 어? 제 거 보고 속으셨네요. 그러니까 여기 특이한 거. 안 그럴 줄 알고. 순결. 네.